클라목 씨는 그대로. 그 QID에서 TID로만 바꾼 거예요. 예? 왜? 미안. 응. 누구? 김예진 원장? PRN 확인했어요?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? 그럼 대노관으로 바꿔주세요. 네. 아, 어떡해. 완전 지죽박죽이야. 레지던트 관리를 왜 네가 다 해? 이거 뭐야? 모르겠다. 모른다니. 주치의 다 네 이름이잖아. 다른 펠로우들은? 아무래도 파견 대비한 것 같아. 너한테 뭘 봐하는 게 파견 대비야? 어떻게? 강원도 가면 인력 확 줄일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왜 다 너한... 아침은 먹었니? 지금 같아서 뭐 먹었다간 체할 것 같아. 가자, 가자. 얼마 안 남았나 봐, 우리. 암만 파업이니 뭐니 발버둥 쳐도 사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. 사장 짓이야, 이게? 아니, 지가 뭔데 스케줄까지 지 맘대로야. 진짜 미친 거 아니야, 그 인간? 내 생각이 그렇다고. 너무 그러지 마. 그 사장 말 틀린 거 없잖아. 다 너무 사실이야.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울에만 너무 쏠렸어. 불균형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엎어질 거야. 그거 진짜로 바로잡자는 거면 누가 뭐래. 나 전부터 많이 고민했어. 서울에만 붙어있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. 자발적으로 가는 거 같니? 안 갔잖아. 나도 고민만 했지. 이렇게 해도 안 보내면 누가 가냐? 이노 선생, 우리 병원 사람 다 가도 되는데 너는. 나? 나 뭐? 너는. 넌 안 돼, 오늘은. 너 오늘 우리 담당 콜이잖아. 주치 100건이고 만건이고 콜할 거야. 아, 진우야. 어, 지금 가요. 많이 내려갔네? 야, 너